반갑습니다, 여러분. 재미난 과학입니다. 일부 우주의 탄생 부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채널을 보시는 분은 이 정도 배경 지식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당신의 할머니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못한다면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2부 별의 죽음은 할머니도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를 수 있도록 쉽고 재미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별은 1억 도나 되는 높은 온도에서 수소 원자 4개를 합쳐서 헬륨 원자 1개를 만드는 핵융합을 합니다. 이 시기는 모양과 크기가 안정된 상태에서 밝게 빛을 내 자기가 거느리는 행성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 시기를 주계열성 단계라고 합니다. 주계열성이란 별의 일생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로 보내는 시기로 인간의 생애로 보면 청장년기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시 발생하는 열 압력으로 바깥으로 밀어내려는 힘과 별이 가진 자체 중력으로 안으로 수축하려는 힘이 균형을 이루면서 일정한 크기와 동그란 모양을 유지합니다. 모든 별이 동그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별은 일생의 90%를 주계열성 단계로 보냅니다. 나머지 10%의 시기는 별이 만들어지는 시기와 적색 거성으로 부풀어 올라 죽어가는 시기입니다. 우리 머리 위에서 밝게 빛나는 저 태양도 지금 주계열성 단계입니다. 사람이 청장년기를 지나 노년기가 되어 심장과 뇌가 멈추고 숨이 멎으면서 죽어가는 모습이 같지만 별이 죽는 모습은 별이 가진 질량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별의 크기가 아니라 질량, 즉 무게입니다. 별은 질량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질량에 따라 태양 크기만한 별, 태양의 질량보다 10배 큰 별, 태양 질량보다 15배 이상 큰 별로 나눠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생명의 근원, 태양 크기만한 별은 어떻게 죽어가는지 함께 보시죠. 우리 태양 같은 중간 크기의 별은 질량이 작아 핵융합이 천천히 일어나므로 주계열성 기간이 100억 년 이상으로 깁니다. 질량이 큰 별은 중력이 세서 핵융합도 빨리 일어나 수소를 빨리 소모하므로 그만큼 수명이 짧아집니다. 태양 질량보다 2배 크면 수명은 10분의 1로 줄어들고 태양 질량의 10분의 1로 줄어들면 수명은 100조 년으로 늘어납니다. 질량이 10분의 1로 줄었는데 수명은 1000배 늘었습니다. 별도 사람과 비슷하게 몸무게가 무거우면 수명이 짧아지고 가벼우면 수명이 길어지나 봅니다. 별이 수소를 태워 헬륨으로 바꾸는 주계열성 단계가 끝나 에너지 발생이 중단되면 온도가 떨어져 밖으로 밀어내는 복사 압력이 줄어들고 반대 힘인 중력이 세지면서 별이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압축하면 물질의 밀도가 높아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올라간 열은 헬륨 핵의 바깥 부분에 있던 수소까지 전달되어 수소 핵 융합이 시작되면서 별의 바깥층을 팽창시키기 시작합니다. 점점 팽창되어 온도가 낮아지면서 거대한 적색의 별, 즉 적색 거성이 되어갑니다. 팽창하면 크기가 커지므로 온도가 낮아져 스펙트럼상 빨간색에 치우쳐 보이므로 적색 거성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팽창 중에도 중심핵은 안으로 수축하여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면 헬륨 섬광이 발생하면서 헬륨 핵융합을 시작합니다. 바깥 부분에서는 수소 핵융합을 하고 안에는 헬륨 핵융합을 하는 이중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이후에 탄소를 만들어내는 헬륨 핵융합을 마치면 질량이 작고 온도와 압력이 높지 않아 탄소 핵융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 바깥층은 적색의 거대한 별로 수백 배 부풀어 오른 적색 거성 상태에서 별에서 날아오는 항성풍에 의해 탄소, 산소 등의 가스를 우주로 날려보내면서 형형색색의 보석 같은 행성상 성운이 됩니다. 생긴 모양과 색상이 천차만별로 무척 아름답습니다. 이윽고 수만 년 후 행성상 성운이 사라지면 중심에 지구만한 크기의 백색 외성이 남습니다. 백색 외성은 하얗게 빛나는 작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행성상 성운은 행성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18세기 성능이 좋지 않은 망원경으로 멀리서 보니까 토성처럼 띠를 가진 행성처럼 보인다고 해서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싸움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패자 부활전은 도전 골든벨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별들의 세계에도 있습니다. 별은 백색 외성이 되어 죽었지만 패자 부활전을 통해 살아날 수 있는데 백색 외성이 주변에 있는 물질을 흡수하여 태양 질량의 1.44배가 넘으면 모두 똑같은 밝기로 초신성 폭발합니다. 이를 원 A형 초신성이라 하는데 천문학 발전에 공헌을 하는 별입니다. 우리 태양은 1초에 6억 톤의 수소를 헬륨으로 바꿉니다. 소양강댐 저수량이 29억 톤인데 태양은 5초 만에 태워버릴 양입니다. 핵융합을 할 때 수소 원자 4개가 헬륨 1개로 합쳐지면서 0.7%가량의 질량이 사라집니다. 사라진 질량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공식 E는 MC제곱에 의해 막대한 에너지로 변합니다.
수소 1g을 핵융합하면 석탄 23톤 또는 석유 12,000리터와 같은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핵융합을 궁극의 에너지원이라고 하면서 각 나라가 사활을 걸고 개발 중입니다. 한국은 한국형 핵융합연구로 K-STAR를 가진 핵융합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샜군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태양도 수소를 다 소모하여 주기열성 단계가 끝나는 71억 년 후에는 빨간색의 거대한 불덩어리 적색 거성으로 수백 배 부풀어 올라 수성과 금성을 집어삼키고 우리 지구까지 삼킨 후 행성상 성운이 되었다가 백색 외성이 됩니다. 재미난 과학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때까지 살아서 이 장엄한 광경을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태양 질량의 10배가 되는 별은 초신성 폭발로 중성자만으로 이루어진 중성자별을 시체로 남깁니다. 별 내부에서 수소를 모두 태워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이 끝나면 바깥으로는 팽창하여 적색 거성이 되면서 안으로는 헬륨 핵융합을 시작합니다. 태양 질량과 비슷한 별처럼 여기까지 과정은 동일합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별은 온도가 높아 다음 단계의 핵융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헬륨을 다 소모하면 만들어진 탄소로 탄소 핵융합을 하면서 탄소보다 무거운 네온을 만듭니다. 이후 산소, 규소 핵융합을 거쳐 무거운 철까지 만들고 나면 더 이상 핵융합을 하지 않습니다. 철은 매우 안정한 원자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철 핵융합 반응을 하려면 젖은 통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기름과 같은 다른 막대한 에너지를 투입해줘야 합니다. 철까지 만들고 나면 핵융합이 없어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복사 압력이 줄어들고 중력이 세지면서 별이 수축하며 쪼그라듭니다. 높은 온도와 압력에 원자핵과 전자가 합쳐서 중성자가 되면서 전자 간의 밀어낸 힘인 축태압이 사라져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존재하던 공간이 갑자기 텅 빈 공간이 됩니다. 원자핵이 서울역에 있는 농구공이라면 전자는 인천역에 있는 먼지입니다. 그 중간은 모두 빈 공간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던 여자친구가 다른 늑대에게 가버리면 그녀가 있던 공간이 엄청난 외로움으로 다가오는 것과 같다고 하면 느낌이 올까요? 빈 공간에 중력 수축이 작용하면서 별에 있던 물질이 초속 8만 km의 속도로 중심을 향해 떨어지면서 붕괴합니다. 1초에 지구를 두 바퀴 도는 속력으로 내리꽂힙니다. 가운데 핵에 다다른 물질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중성자와 충돌하던 반발력으로 밖으로 튕겨나가며 폭발합니다. 공을 바닥에 3개 던지면 던진 힘만큼 위로 치솟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초고온의 열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인 구리, 텅스텐, 금, 우라늄까지를 만들어 우주 공간에 뿌리면서 별로소 일생을 마감하며 그 가운데 지름 16km짜리 중성자별을 남깁니다. 이것이 초신성, 슈퍼노바입니다. 초신성 하나가 폭발할 때 발생하는 빛은 지름 10만 광년 크기의 우리 은하에서 발생하는 빛과 같은 크기를 내뿜습니다. 초신성에서 신성은 라틴어로 노바라 하는데 새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하늘을 보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밝은 별이 하늘에 떡하니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이게 별이 새로 생긴 것이라고 착각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장례식이 맞는 것입니다. 초신성보다 더 크게 폭발하는 초신성을 극초신성, 하이퍼노바라고 합니다. 중성자별에서 각설탕만한 물질의 무게를 재면 10억 톤이 나갑니다. 이는 에베레스트 산의 무게와 같습니다. 표면 온도는 100만 도에 이릅니다. 우리가 이런 광경을 보면 과거에 이 자리에서 교통사고가 있었고 제 얼굴에 데일밴드가 붙어있다면 아내의 손톱에 핥혔다는 것이었듯이 태양과 지구에 탄소, 산소, 인, 금, 우라늄이 존재하는 것은 과거에 태양계가 있던 근처에서 초신성이 폭발했다는 증거입니다.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원소들이 우주공간에 퍼졌다가 다시 별과 행성, 우리가 되고 여러분이 보는 스마트폰이 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가 되고 우주 삼라만상을 이루는 재료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별로부터 와서 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별들과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는 시기에 아름다운 지구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단 한 번뿐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양 질량의 15배가 넘는 별도 초신성 폭발로 블랙홀이 되어 생을 마감합니다. 태양 질량의 15배 이상 되는 별이 폭발할 때는 중성자끼리 미는 힘인 중성자 축태압마저 이기지 못하고 중력 붕괴하여 시간이 멈추고 공간이 사라진 특이점. 맞습니다. 바로 그거 블랙홀이 됩니다. 블랙홀의 크기는 다양합니다. 작은 소행성만한 것부터 태양 질량의 400억 배의 초거대 블랙홀까지 다양합니다. 400억 배의 초거대 블랙홀의 크기는 우리 태양계의 명왕성까지 거리의 20배를 넘습니다.
블랙홀의 안과 바깥의 경계를 사건의 지평선이라 하는데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간 모든 것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블랙홀에 가까이 가면 몸이 젓가락처럼 늘어지다가 온몸이 찢어지고 결국 원자까지 분해되는 처참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면 천천히 블랙홀로 떨어지면서 빨갛게 보이다가 아주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블랙홀에 들어간 사람이 보기에는 순식간에 블랙홀로 빨려들어가 엄청난 중력으로 인해 갈갈이 찢어집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쿠퍼가 블랙홀에 들어갔다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냥 영화일 뿐입니다. 블랙홀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구독하면 가장 먼저 보십니다. 우리 우주는 2천억 개 가량의 별이 모여 은하를 이루고 그런 은하가 2천억 개 이상 있다고 합니다. 그 별이 지구같이 암석으로 이루어진 행성을 3개만 가지고 있어도 이 우주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행성이 존재할 것이고 그 행성이 달 같은 위성을 2개만 가지고 있어도 또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리 우주의 크기는 지름 930억 광년입니다. 나이는 138억 년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우주가 우리 우주 주위에 천억 개쯤 더 있는 다중우주인지. 천체 물리학자이자 코스모스의 저자로 평생을 과거 대중화에 힘쓴 칼 세이건은 이 우주에서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엄청난 공간의 낭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우주에는 생명의 재료인 물과 탄소가 아니어도 목성 같은 기체형 행성에는 떠다니는 생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엄청난 공간에 우리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